때는 1793년 조선 정조 제위기. 이보게, 이보게, 이리 와보게. 이것이 피재길의 집이 맞는가? 이런 육실할 놈을 봤나?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디 어른한테 반말을 따박따박이야? 너 같은 놈은 홍군형이 좀 나야 정신 차리지. 왜 이래?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 새끼야. 왜 이러시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저 부멋대가리 같이 생긴 놈이 나한테 반말을 하잖냐? 내가 참냐 못 참냐? 아이고 이 없는 너.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못 참냐? 그냥 좋은 줄 알아. 확 그냥 이제 욕실할 놈처럼 예의가 없어서 너무 없는 거지 저놈이. 내 대신 사과드리겠다. 혹시 피재길이라는 자의 집이 어딘지 아는가? 여기 어디 산다 들었는데. 피재길 말이요? 이것은 왜... 눈을 가리시면 네, 안내해 드리리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뭐 이걸 가지고 안 뭐... 피재기를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 보. 당장 앞장서시게. 당장. 자, 가시죠. 조심하시오. 대체 피재길이 누구이기에 이토록 은밀하게 준비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것이오? 근데 힘이 들어 더는 못 가겠어. 이제 다 왔어. 자. 사내가 양반을 데려온 곳은 다름 아닌 허름한 창고였다. 여기가 어딘 곳인가? 따라오쇼. 아. 어찌된 영문인지 창고 안엔 갖가지 약재가 구비돼 있었는데, 그리고 심상치 않은 옷차림을 숨기고 있었던 사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내가 바로 대감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시던 피재길이 옷이다. 놀랍게도 그의 정체는 바로 고약 제조의 달인 피재길이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진작 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오? 아, 그것이 나의 귀하디 귀한 고약들을 훔쳐가려는 그런 쥐새끼 같은 놈들이 워낙에나 많아야 말이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걷는 것이, 또 엉덩이로 자꾸 손이 가는 것이, 분명 엉덩이에 종기가 있을 테지. 좋기는 한 뭐 보름쯤은 됐을 것 같은데. 야, 자네가 진정 종기 치료의 백전백승인
고약 제조의 달인 피재길이 확실하오. 여기에 이렇게 빼곡히 적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게 종기 치료를 받은 내 손님들이오. 내 손님이 되시면 평생 동안 비밀 보자. 효과 없음 전액 환불. 제발하면 공짜. 야, 어쩌시겠어? 응? 이제 뭐 치료를 좀 시작해도 되겠어? 종기는 당시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피재길은 종기의 특효인 고약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놈 이거 크기가 이게 보통이 아닌데. 아, 그걸 어떻게 참으셨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종기가 이리 지독한 병인지 몰라서. 원래 종기라는 것이 오만의 사기가 정체돼서 생기는 병으로 그것이 피부와 오장육부로 번져 뼛속까지 자리를 잡으면 간홍, 폐홍, 신홍, 위홍, 장홍 더 나아가 간저, 폐저, 신저, 위저, 부골저에 이르러 종국에는 손쓸 도리도 없이 병자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죠. 그럼 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전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인의 고약이라면 단 하루 만에 그 상처가 모두 나을 것이옵니다. 피재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어느덧 조선의 왕 정조의 종기 치료까지 맡게 된 것이다. 왜 이러게요? 왜? 왜? 그런데 내 놈이 감히 전하를 시해하였겠다! 시해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정조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된 피재길. 악연이 되어버린 피재길과 정조의 고약한 운명이 지금 시작된다. 때는 정조 17년. 아유, 좋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나리께서 오시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리, 여기. 아. 얼마나 긁어댔으면 상처가 이 모양이 됐을꼬. 종기 때문에 밤잠을 설쳐대느라 피부가 엉망입니다. 내 원래 출장을 나오면 치료비로 곱절을 받네만 행수하는 그간의 정도 있고 하니 내가 반값으로 해주겠어. 그러시면 오늘 오신 김에 우리 애들도 좀 봐주십시오. 아, 왜 이리 다들 종기가 나는 것인지 이러다 기방문 닫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오늘 너무 중요한 약초가 있어서. 일주일간 공짜 술 먹게 해드릴 테니 어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공짜 술에 좀. 보름 공짜. 높으신 분들이 어찌나 나를 찾는지 내가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네. 자자자자자자. 그러면 오늘은 상처에 물이 안 닿게 하시게. 달푸면 되겠습니까? 참. 그 어서 다른 아이들을 들이지 않고 뭐 하시는 겐가? 다음 날 기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집으로 향하던 피재길.
야, 이 썩을 놈아! 고약을 젖다구로 만들어 놓고 먹구녕으로 지금 술에도 먹었냐? 넘어가! 아, 참 진짜 어머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몰라. 놀러 와. 왜 이래? 아, 이거 좀 너무 봐. 좀 얘기 좀 일로 와, 일로 와. 웬수야 이거. 아, 참. 어머니, 귀 떨어졌네. 뭐? 뭐? 발만 구워줬구만 뭐. 금은화, 연교, 유향, 모략, 도인. 우리 어머니 귀신? 어휴, 귀신은 이놈 안 잡아가고 뭐해? 매번 똑같은 약재를 써서 만드는데 모르는 게 바보 천치지, 이놈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고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어. 이썩을 놈아! 아니 뭐 지금도 내 고약 한번 바르겠다고 주선 사람이 뭐 한가득인데 뭐하러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놈이 발전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숨어서 고약이나 만들면서 평생 약장수로 썩어라 이놈아. 아유, 내 속도 썩어 썩어 정말. 아유. 어릴 적 의원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에게서 고약 비법을 전수받은 피재길은 사실 정식 의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피재길을 향한 의문의 시선. 그로부터 며칠 후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재길. 피재길을 노리는 이들은 누구인 걸까? 무슨 말이야? 좀 해주시란 말이야. 좀 해주시. 답답하지. 전하, 새 의원 들었사옵니다. 놀랍게도 피재길이 끌려온 곳은 궁이었다. 그곳은 바로 정조의 처소였는데. 제발 나를 살려주게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통에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네. 전하, 피재길 이자는 종교 치료로 명성이 높은 의원이니 이제 안심하셔도 좋을 것이옵니다. 사실 정조에게 피재길을 추천한 신하는 바로 피재길에게 종기 치료를 받은 양반이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종기가 벌써 용안을 뒤덮었다네. 저 외람되오나 소인 그 상처를 좀 가까이에서 봐도 되겠사옵니까? 약을 먹어도 보고 약재로 씻어도 보았지만 도무지 가라앉지 않고 있네. 종기라는 것이 몸 안에 사기가 정체되어 생기는 병으로 그것이 피부와 오장육부로 번지게 되면 종국에는 솟을 도리가 없이 병자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전하께 우선
아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인의 고약이라면 단 하루 만에 그 상처가 모두 나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정조 앞에서 호언장담한 비재길. 곧바로 비재길은 자신의 고약으로 정조의 종기를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고약을 바르면 하루 만에 상처가 아무는 것인가? 소인, 이 고약으로 잡지 못한 종기가 없사옵니다. 피재길의 고약으로 정조의 종기가 완쾌된다면 피재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어찌된 일인지 정조의 종기가 피재길의 고약을 바르고 난 후 더욱 악화되고 만 것이다. 밤새 열이 나는 통에 내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네. 하루면 상처가 아문다더니 전하께서 어찌 이런 것이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사옵긴 한데, 이것도 상처가 나아가는 그런 한 과정일 뿐이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냐? 전하, 지금 당장 저놈을 하옥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전하, 아무래도 전하의 종기는 독성이 매우 깊은 듯하옵니다. 더 좋은 약재로 전하만을 위한 고약을 다시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네 놈을 뭘 믿고 또다시 기회를 준단 말이냐? 전하, 소신도 사실 피재길이 만든 고약으로 오래도록 알아온 종기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피재길을 믿어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진정 자신 있는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소인 목숨을 내놓겠사옵니다. 사흘이면 되겠는가? 예, 전하! 소인 온 힘을 다하겠나이다!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비재길,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그냥, 야, 말도 없이 외박하고 교들어오면서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이걸 그냥. 이걸.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짐 싸세요 짐. 뭐?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어요. 어서. 죽는다고? 아이 썩을 놈한테 저게 뭔 일이야? 모친과 함께 도주하려 한 피재길,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사흘 후, 피재길은 왜 약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냐? 전하, 용안에 손을 대시면 아니 된다 하였사옵니다. 오늘 안으로는 당도할 것이오니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전하 놀랍게도 고약을 만들어 다시 돌아온 피재길.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도망치려 했던 피재길은 정조와의 약조를 지킨 것인데. 아이고, 자네 왜 이제야 온 겐가? 전하께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는가?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전하. 정조의 종기에
생사가 걸린 피재길. 그가 새로 만든 고약은 과연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피재길은 불안한 마음에 밤새 한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재길이! 재길이! 대감님,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어서 가봐야겠네. 예? 가시죠. 다행히 종기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한 정조. 피재길의 고약이 드디어 그 효능을 발휘한 것이다.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 덕에 살았어. 전하, 정말 정말 다행이옵니다. 내 여원의 어애들도 고치지 못한 과인의 병을 어찌 치료한 것인가? 그게 전부 소윤의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어머니라? 어머니! 어머니! 피재길이 궁을 나와 집으로 향했던 그날. 어머니, 어머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짐 싸요, 짐. 어? 뭐?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어요. 어서! 죽는다고? 아이 썩을 놈아, 대체 이게 뭔 일이야! 피재길은 이틀 동안 궁에서 있었던 정조와의 일들을 모두 모친에게 털어놨는데. 그러니까 약조 한 3일이 되기 전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자? 예, 어머니. 예, 이 썩어 빠진 놈아. 환자를 맡았으면 그 환자가 다 나을 동안 온 힘과 정성을 뒤져도 못 자랄 판에 도망을 가? 어머니, 그 환자가 주상전하라고요. 치료 못하면 우리 죽어요. 어차피 도망을 가도 죽은 것만 못해, 이놈아. 아니, 넌 어떻게 사내 놈이 이렇게 배포가 없어? 어? 아유, 내 속으로 이 쓸개 빠진 놈을 낳았으니 내가 죄인이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야. 아유. 시간이 없... 정한,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고? 말할 때 똑바로 듣지, 이 쓸개 빠진 놈아. 쓸개! 오! 우리 어머니 최고네! 야, 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들 살렸네. 어? 아들 살렸어, 잠시만. 야, 야, 너 안 서져! 아유, 저 썩을 놈 제가! 아니, 아니, 웅담을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웅담? 아유, 귀에서 없는데, 요즘. 네, 알겠습니다. 예. 소윤, 혹시 웅담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방방 곡곡을 누비며 의원들을 찾아다닌 피재길. 그는 대체 왜 웅담이 필요했던 걸까?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아, 김 의원님! 아니... 아니... 이리 늦은 시간에... 김 의원님, 웅담! 웅담 가지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웅담? 웅담. 어, 마침 좀 남은 게 있긴 한데. 그 웅담 저한테 좀 파십시오. 예, 제가 값은 얼마든지 쳐드리겠습니다. 곰의 쓸개만큼 해독에 좋은 것은 없다고 했지. 내가 왜 진작에 웅담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전하의 종기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곰의 쓸개, 웅담뿐이었사옵니다. 내 자네에게 큰 선물을 하사하고 싶은데. 오늘부로 피재기를 내 이원 치미로 임명하도록 하거라. 전하, 성은이, 성은이 마극하옵니다. 피재기는 그렇게 정조를 위해 만든 웅담 고약으로 단번에 인생 역전을 한 것이다. 그 후 피재길은 육품의 풍계를 받고 벼슬길에 올라 정조의 건강을 담당하는 주치의로서 정조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조선의 왕 정조가 사망한 것. 놀랍게도 죄인으로 끌려온 피재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러게요? 왜? 정조의 사망 후 잡혀온 피재기. 내 놈이 감히 전하를 시기하였겠다. 시기라뇨?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피재기는 정조의 종기를 치료하였지만 7년 뒤에 그 종기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 종기를 치료하지 못하였고 결국 정조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때 정조의 종기를 치료하던 어의들은 모두 죄값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피재길도 그 어의 중 한 명이었죠. 더군다나 정조의 죽음은 시해 논란까지 겹치게 됩니다. 결국 피재길은 영모자로 몰려 귀향길에 오르게 되고요. 귀향간 지 3년 만에 겨우 사면령이 떨어져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조로 인해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산 피재길. 임금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임금의 주치의로서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 않을까요? 옛날 한 옛날에 사이가 좋지 않은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단다. 그들 때문에 어린 왕자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었지. 그럴 때마다 왕자를 위로해주는 건 오직 어린 사촌 누이뿐이었단다. 어린 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황실 생활. 하지만 이들에겐 큰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지. 동진이 탄생하기 이전의 나라였던 서진. 약해져가는 국력과 거듭된 이민족의 침입으로 당시 서진은 멸망을 눈앞에 둔 상태였다. 서진의 황자였던 진원제는 어린 사촌 노이와 함께 도망을 감행했지만 적군들의 눈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00가지만 세고 있거라. 내가 그 전에 꼭 돌아오마. 95, 96, 97, 98.
99 100 오라버니 오라버니 노이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진원재는 매일을 죄인처럼 살아왔다. 애타게 누이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단다. 그런데 누이는 찾았어요? 아니 찾아주지.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많이 무서웠느냐. 혼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다고. 원망. 공주와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녀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 여인은 각자입니다. 대체 넌 누구이기에 그런 망발을 찌그리는 것이냐? 오라버니,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진짜 청아입니다. 잃어버린 누이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자신이 청아공주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때문에 진원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과연 이들 중 진원재의 누이 진짜 청아공주는 누구인 걸까?
청하공주라고 자신하는 두 여인의 등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진 진원제는 큰 난항에 빠지게 된다. 대체 누가 진짜 청하공주인 것이냐? 접니다. 제가 진짜 청하공주의 오라버니. 아씨, 왜 자꾸 제 흉내를 내시는 겁니까? 진원제를 찾아온 두 여인. 이들은 아씨와 여종, 주종 관계인 듯 보였는데. 폐하, 사람의 신분은 베낄 수 있어도 기억은 베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폐하와 있었던 일에 관해 한번 물어보시지요. 혹 나와 헤어졌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느냐? 꼭 돌아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6, 97, 98, 99, 100. 오라버니. 갔다가 노예로 팔면 제값 좀 받겠는데. 오라버니. 아,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아, 안 갈래요. 어? 그때 저는 강제로 끌려가 시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씨, 왜 겪지도 않으신 이야기를 자기 얘기처럼 하시는 겁니까? 그때 오라버니와 헤어진 후로 시녀로 살아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너는 왜 날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냐? 그때 일어난 전쟁으로 모두가 몰살당하며 나라가 패망했다 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저는 오라버니가 찾아주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아야! 정말? 정말 너가 서진의 공주 청아인 거냐? 네? 아, 이거 좀 봐라! 진원제가 찾고 있는 청하공주는 손목에 점이 있다고 하는데. 오라버니. 오라버니 살아계셨군요. 아씨, 어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부 거짓이에요. 아씨께서는 제가 궁에 나타날까 두려워 절 가둬놓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아씨, 대체 왜 이러세요? 오라버니, 이거 기억하시지요? 아니, 그것은... 진원제를 놀라게 한 상처에 담긴 사연은 무엇일까?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공주마마 깨워서 수발 궁녀도 없이 무기고에 들어가셨다 그만. 자국은 남께 싸우나 수일 내로 아무리 상처이 옵니다. 흉한 중 틀어도 졌다가... 내 너부터 모를 줄 알거라. 예, 황자 마마.
누구집으로 정아야? 할아버지, 상처 있는 여인은 황실 사람 될 수 없다 했습니다. 나 그러면 오라버니아 드시지 못 가는 겁니까? 뭐 열 번째 모임 정도면 상처 하나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 상처에는 어린 시절 진원제와 청아공주의 깊은 우애가 담겨 있었다. 정아야. 추억을 떠올린 진원제는 발목에 상처가 있는 첫 번째 여인이 진짜 청아공주라고 확신하는데. 이 상처는 가짜입니다. 이것이 오라버니께서 치료해주신 진짜 상처입니다. 놀랍게도 두 여인 모두에게 같은 상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청아공주의 정체는 또 한 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신녀로 살았던 곳으로 사람을 보내 확인해보라 하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를 증명해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 하시지요, 오라버니. 분명 주인댁 나리를 만나시면 아씨의 추악한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자를 만난다면 진실도 곧 밝혀지겠지. 청아공주가 시녀로 살았던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진원제. 과연 이번엔 진짜 청아공주를 찾을 수 있을까? 진원제는 집안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두 여인들을 먼저 들여보내기로 하는데. 나리! 아니, 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한 여인은 진짜 청아공주,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은 청아공주 행세를 하는 전혼의 딸. 전혼의 선택으로 두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비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혹여 네가 무슨 병과라도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한숨도 못 잤느니라. 왜 이렇습니까, 나리?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여인이 자네의 여식인가? 그렇사옵니다만. 근데 누이신지? 나리, 어릴 적 헤어졌다던 제 오라빗입니다. 황제 폐하시다. 어서 얘를 갖추거라. 황제 폐야! 어찌 누추한 곳까지? 괜찮다. 일어서거라. 이 여인 청아가 정말 너희 집에서 시녀로 살았었느냐? 송구하옵니다만 그렇사옵니다, 폐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리? 이 집에서 시녀로 살았던 건 바로 저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못하겠느냐? 어찌 공주님 앞에서 그런 망발을? 송구하옵니다, 폐야. 이 모두가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네가 정말 내 누이 청아였구나.
그렇게 전원의 증언으로 첫 번째 여인이 청아공주로 밝혀지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청아공주 마마 드셨사옵니다. 이것은 피연극 인형이 아닙니까? 알아보겠느냐? 네, 어린 시절 오라버니와 참으로 자주 했지요. 하면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느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남녀의 애달픈 사랑? 아, 애달픈 사랑이라. 그것도 아주 재미나겠구나. 근데 남은 일을 처리하고 네 피연극을 보고 싶구나. 남은 일요? 공주를 흉내낸 가짜에게 벌을 주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 내 너와 인형극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말이다. 진원재는 청아공주의 신분을 도용했던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청아공주 행사를 한 범인을 심문하는 날, 그런데 죄인으로 잡혀온 이는 진짜 청아공주라고 밝혀졌던 첫 번째 여인이었다. 연유가 무엇이냐? 대체 왜 공주인척 연기를 했던 것이냐? 오라버니, 대체 왜 이러세요? 연기는 그만하시지요. 오라버니께선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라버니, 대체 어찌? 총알을 확인하러 너희 집에 간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 이 아비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혹여 네가 무슨 병과라도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한숨도 못 잤느니라. 왜 이렇습니까, 나리? 첫 번째 여인이 청아공주라고 밝혀졌을 당시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던 진원재. 근데 예전에 목 뒤에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십시오, 오라버니. 여기 보란듯이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데도 제가 가짜라 생각하십니까? 너는 네 거짓 연기에 사로잡혀 네 눈앞에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도 못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시던지. 아씨, 제 목 뒤에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잠시 착각을... 닥치거라!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계속 거짓을 구해! 여봐라! 지금 당장 그 자를 데려온 거라! 이 자가 모두 실토했느니라. 뒤늦게 딸이라고 자백하더군. 딸이라니요? 이분은 제 아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자의 목숨을 거둬도 되겠구나.
당연하지요. 아무리 주인날이라 하셔도 그런 거짓으로 우기는 건 대역죄인 말입니다.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구나. 정말이지, 지독한 자로다. 데려오거라! 진원제의 손에 죽임을 당한 줄 알았던 전원이 살아있었다. 진원제는 그녀의 속내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전원을 죽인 척 연기했던 것.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공주가 되고 싶었다 한들 어찌 아비의 목숨까지 거둘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난 그리는 못 삽니다. 가난에 쫓기면 추억에도 못 산단 말입니다. 드디어 밝혀진 가짜 공주의 정체. 대체 그녀는 왜 공주인 척 거짓 연기를 했던 걸까? 사건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만 두십시오. 넌 뭐야? 아씨, 괜찮으세요? 청아야, 나 어떡하면 좋네. 이거 보세요, 아씨. 오라버니께서 절 찾고 있으시대요. 그래? 잘 됐구나. 걱정 마셔요. 제가 오라버니께 말씀드려서 아씨와 나리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내 시녀인 네가 날 거둔다고? 아니, 종은 주인을 거둘 수 없어. 오직 주인만이 종을 거둘 수 있는 거야. 공주가 되어 널 또다시 걷어줄게. 얘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 시녀였던 청아공주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씨. 그녀의 뒤틀린 마음은 그녀를 가짜 청아공주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청아공주에게 얻어낸 진원제와의 추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철저히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내 인연! 그러고도 네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더냐? 오라버니, 비록 죄는 사악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오래 제 주인이라고 지키는 것이냐? 어디 시녀 따위가 주인의 목숨을 구하라고 하래! 그냥 죽이시지요, 배야. 좋다. 네 소원대로 해주마. 여봐라! 짐을 기망하고 청아공주를 능멸한 저런 부녀를 사형에 처하도록 해라! 그녀의 악행에 분노한 진원제는 전원과 전씨에게 죽음을 명했고, 그렇게 황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아공주의 진실 게임도 비로소 끝나게 된다.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은 진원제는 청아공주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고생을 보상해 주려는 듯 청아공주라는 이름 대신 임해공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려주며 남은 삶을 다시 공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서 그녀를 혼인시키는 등 그간 해주지 못한 오라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공주에서 시녀로 그리고 다시 공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청아공주. 워낙에 고대사이기 때문에 시대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여러 살들이 붙어서 이 그녀에 관한 이야기에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많은 설들 중에도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진원제 덕분에 그녀의 인생에 가렸던 어두운 구름이 걷혔고 그로 인해 그녀의 남은 여생은 밝고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미모로 초문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식부인. 그런데 그야말로 막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그런 미모입니다. 그려 그림이나 왜 한 가지지요? 웃지도 말하지도 않는 미인인 것을요. 그래도 저 미모로 황제 폐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니 아 그야말로 천하를 발 아래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황제 폐하만 불쌍하지요. 말을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으니 어, 나는 그렇게 모든 걸 가졌지만 식부인은 웃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마마, 차로 올릴까요? 오마마마, 차를 올릴까요? 그럼 다가로 올릴까요? 엄마마마, 저 다가가 먹고 싶습니다. 다가를 가져오너라. 예. 마마, 황제 폐하께서 찾으시옵니다. 엄마마마. 어서 오세요, 부인. 자, 앉으시오. 자, 이것들 좀 보시오. 이 그대의 미모에는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제법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소? 이 마음에 안 드시오? 좀 찬찬히 좀 보시오, 어? 이건 어떻소? 마음에 드시오? 자. 부인. 무표정하기만 했던 식부인이 나비 모양의 장신구를 보고 몹시 놀라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폐하,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마마께서 식부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 좀 해보시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식부인은 나비 장신구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
부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과연 그녀가 서방님이라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 부인. 지금 절세 미녀 식부인의 기구한 운명이 펼쳐진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부인은 당시 식나라 황후였다. 마음에 두? 너무 예쁩니다, 폐하. 폐하가 아니라 서방님. 서방님. 내 황후에게 이런 것밖에 해줄 수 없는 못난 남편이라 참으로 미안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새나라로 가서 언니를 만나 군사를 보내달라 부탁하고 오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다녀오겠습니다. 초나라와 채나라 두 강국 사이에 끼어 언제 침략당할지 모를 위기에 놓였던 식나라. 식부인은 나라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채나라로 향했다. 식부인의 언니는 이웃 채나라의 황후였는데. 언니가 좋아하는 곶감 좀 가지고 왔어. 여기. 부탁은 편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애까지 찾아온 것이냐. 아, 그래도 황제 폐하께 직접 인사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됐다. 내 말씀들을 볼 터이니 넌 그만 돌아가서 기다리거라. 아니, 폐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 그동안 많이 뻔뻔해졌구나. 남편과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 난 뭐든 할 각오 돼 있어, 언니. 뭐든 할 테니 힘없는 식나라의 군사를 보내 힘을 보태달라. 그렇습니다. 초나라가 강해지면서 언제 먹힐지 모를 판이니 언니라고 절 찾아온 모양입니다. 어찌하시렵니까? 글쎄요, 식나라 왕후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언니를 믿고 찾아온 동생 식부인. 그러나 마마, 정말 분해 죽겠습니다.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식나라 왕후께 이런 대접이라니요? 아쉬운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리겠느냐. 그래도 식나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만 받을 수 있다면 난 못할 게 없다. 어릴 때부터 동생 식부인을 시기 질투했던 언니는 도움을 청하러 찾아온 동생을 작정하고 박대했다. 황제 태양합시오. 태야. 여봐라, 가서 상을 다시 제대로 차려거라. 아닙니다. 아하.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마음도 굽구나. 네 나라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더니
아름다운 말이었구나. 언니! 도와줘요! 폐하가 정말 너란 애가 내 동생이라는 게 참 피하구나. 왕후라는 게 부끄럼도 모르는 게냐. 그러게 말입니다. 식나라 왕은 왕후가 이러는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일이지요.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도와달라 구걸하라고 보냈는지. 언니, 어떻게 그라... 군사를 보내줄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다 없던 일로 합시다. 나라 황제에게 능욕당할 뻔한 것도 모자라 대놓고 조롱당한 식부인. 이 일은 훗날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애처가였던 식나라 황제 식후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했다. 못난 나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내 황후 앞에 얼굴을 못 들겠어. 모자람 소첩 때문에 폐하께 욕을 보였습니다. 저를 용서치 마소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어. 얼마 후 채나라엔 전쟁이 발발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는데. 채나라 황제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 그런데 채나라를 공격한 것은 식나라가 아니라 초나라 문왕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저문왕, 우린 초나라와 형제국이지 않았어? 아무리 대국이라지만 어찌 아무 명분도 없이 이리 집을 풀 수 있단 말이오? 이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초문왕을 움직인 것은 바로 식부인의 남편 식나라 황제였다. 이전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자가 대의를 논하고 의리를 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생각이십니까? 꼭 채나라와 손잡을 필요는 없지요. 초나라와 손을 잡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다 만에 하나 두 나라가 힘을 합치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어디에서 불어와도 불어올 바람. 그 바람을 막아줄 산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식후는 초문왕을 움직여 채나라를 공격하게 만든 것이다. 내 아내를 모욕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오늘은 네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될 것이니라. 약소국의 황제였던 식후는 강대국 초나라의 힘을 빌어 채나라에 복수한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식후는 이 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식후는 초문왕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나라도 천나라의 형제국으로서 의리를 다할 것입니다. 의리를 다한다. 정말입니까? 예. 그럼 그 맹세 증명해 보이시지요? 남편의 부름을 받고 찾아간 식부인. 그런데 죄송합니다. 혼자 계신 줄 모르고. 제대로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네? 왕께서 오늘 밤 부인과 함께하라 하던데 못 들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소문대로 부인께서는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식부인을 초문왕에게 바친 것이다. 식후는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남편의 배신을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식부인. 한 대 더 치세요. 이제 저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대 하나 잃고 내 나라 지킬 수 있다면 100번이고 같은 결정했었을 겁니다. 그래도 초나라 황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그래도 그건 아니. 그냥 식부인은 사랑하던 남편이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식부인은 결국 총랑을 따라 천하라로 가게 됐고, 그날 이후 말과 웃음을 잃게 된다. 그 후 초문왕의 후궁이 돼 총애를 받으며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식부인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초문왕은 이런 식부인을 안타까워했는데. 황제 폐안합시오. 아빠 마마. 잘 있었느냐? 예, 아빠 마마. 가시지요.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도 웃음도 들을 수 없었던 초문왕.
아직도 내가 밉소. 그런데 왜 한 번도 웃어주질 않는 게요? 내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었을 터인데. 그때 자신이 뜻한 말을 적어 초문왕에게 내미는 식부인. 과연 무엇이라 적었을까? 늦은 시각 식부인의 처소에 든 괴한. 초문왕이 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까? 도 하지 않고 가버린 괴한. 괴한 알 수 없는 물건을 남겨두고 사라졌는데. 보자기 속엔 피 묻은 옷과 편지 그리고 나비 모양의 장신구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전 남편 식후가 보낸 것이었는데. 내 나라, 내 백성을 구하겠다고 그대를 다른 남자 앞에 바치고 말았소. 그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 끝까지 비겁한 선택을 하오. 서로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식후와 식부인. 식후는 끝내 죽음을 택했다. 뒤늦게 전해진 식후의 진심과 죽음 때문일까? 식부인은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한 식부인은 그 후 평생 홀로 괴로워하다 병들어 죽게 된다. 식부인의 이야기는 많은 문장가들의 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중국의 유명 시인인 왕유뿐 아니라 이백과 두보 또한 시를 지어서 이 식부인을 애도했는데요. 지금의 총애를 받는다 하여 옛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 꽃을 보자 눈에 가득한 눈물. 초안과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한다. 시인 왕유가 지은 이 식부인이라는 제목의 오원절구 시는 특히 유명합니다. 지금의 중국 허난성 신양시에는 식부인의 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많은 중국인들이 그녀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했다는 시체에 피가 없지 않느냐. 스스로 목을 찌른다는 것이 사내도 하기 힘든 일인데 왜 하필 목이었을까? 첩과 유인홍의 딸은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을 테고. 그리고 몸종을 흠모해 아내인 여정도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던데. 절대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아니 된다. 범인은 저 안에 있어.